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출연자분들 대기실에서 요새는 7회쯤 되니까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막 게임 얘기를 한다. 맞아요. 네, 네. 아니 문 열고 들어오면서 게임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민상아 이렇게. 민상아 나 그 게임 했어 하면서 바로 내가 피파를 잘하더라. 누가 잘한다고 해준 거예요? 아니 그럼요. 이제 당분간 저를 피파라고 부르세요. 드림이도 피파 잘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좋아하죠. 네. 그럼 같이 붙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리그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감독으로 예, 할까 생각 중이에요. 드림을? 예. 어차피 드림 할 거. 예. 철저하게 아들까지 이용해서 크게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의심스럽게 드리네요. 6화달이 가까워지나 그런 거지. 그러면 뭐 상금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죠, 저도 그렇죠, 나갈게요. 그렇죠. 예. 아 진짜 나올래? 정말? 얼마야? 그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민상이를 플레이어로 좀 더 연습하면 좀 하지 않겠냐. 뭐 위닝 대회도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 뭐 축구에서 뭐 대회도 나와. 예전에는 위닝이라는 오락을 게임을 원빈 형. 네. 그 다음에 남창희. 아,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거기에서는 외국 이런 거 없어. 그 고수들. 그쵸. 제야의 고수들. 그 다음에 김종국. 그다음에 윤정수. 아 진짜요? 그 다음 저였습니다. 아 지금 잘하는 순서예요? 5위? 다섯 번째였어요? 이렇게 탑5를 뽑으라면. 아, 네. 근데 민상이가 뭐 대회까지 나갈 정도면. 옛날에 나 공두천 조그만 시대인데도 대회가 있다는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갔지. 나도 너무 나가고 싶어서 나 좀 한다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전부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없어. 나만 등치 이만한 대학생이야. 그리고 지난주에 워킹데드 말씀하셨잖아요. 저 했어요. 아, 예. 네,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워킹데드? 아, 울었어요. 장난 아니죠. 또 울었어. 네. 아니, 이제 죽는 갱년기인가 봐. 왜 자꾸 울어요? 차라리 나는 갱년기였으면 다행인데 이 모든 게 철저하게 조회수를 노린 연기가 들어가. 난 모든 게 의심스러워. 게임을 돈으로 보는 그 마인드. 저런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이왕이면 벌면 좋잖아. 근데 진심으로 아이가 나오니까 몰이 확 들면서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 성우가 저기 저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훌륭한데 이게 한국어 더빙이 되면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무료로 하신 거야? 예. 무료로. 사랑해서 워킹데드를 사랑해서. 야, 대박. 아, 그러면은 진짜 눈물이 추천드립니다. 날 수도 있겠다. 눈물 진짜. 나요. 네. 와, 하수도 무료로 조금 참여. 아니 그걸 너 좋다고. 이거 너 그럼 이 폭을 무료면 나올래 너? 저는 그냥 나 다를 게 뭐야? 저는 그냥 이거 유료할 뿐이야. 다른 건 하지 않아요. 이거만 유료. 야 내가 더빙계 유재석이야. 돈내라. 돈이야. 돈. 자 오늘의 주제를 네.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뭐가 있어요? 지금 종이가 한 장씩 앞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게임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일상적이 됐잖아요. 우리도 한 7회 정도 하면서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게임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걸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아, 나의 게임 일기를 써라. 예,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도 있을 거고. 아, 있지, 있지. 아니면 뭐 우리가 진짜 프로그램 하면서 이 게임 정말 나는 처음 해봤는데 너무 놀라웠고 약간 그런 감상들을 이제 그림 일기로 적어주시면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물론 내가 뭐 돈을 밝히긴 하지만 돈 벌려고 게임하는 사람도 인정할 하지만,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아직까지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 사랑해 게임. 남자들 사랑한다는 말 믿을 수 없어. 제가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만 뭐 김희철 씨나 이런 거 패션 게이머들 네. 얼마 전에 또 최근에 그 찍고 왔거든.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그 게임 방송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 없다는 거를 그때 내가 지적을 하고 난 그래, 근데도 그래. 이거 하고 있냐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걸 듣고 백종원 형님이 선물을 줬다는 거야. 그걸 뭐라는 줄 알아? 그래서 받았어. 플스3인가? 이러고 있는 거야. 플스3? 내가 4를 사고도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몰라. 그러면서 그게 게임 광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너네 자꾸 희철이 언급하지? 너네 이거 시즌 들어가면은 MC 바뀐다 희철이로. 그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야. 김희철이 여기를 봐? 근데 내가 날아갔어. 부셔버리고. 내가 날아갔어. 저 그냥 제가 지금 그냥 일반 게이머 라이프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이제 딱 나온 지 며칠 안 된 젤다의 전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넓은 공항이나 자원을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너무 신나게. 난 그렇게 못 뛰거든.
힘들어요. 그렇게 못 뛰어.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아 집에 가서 이 게임 하고 싶다. 제 주변에 대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거 자꾸 강의를 하루 빼먹었어요. 아, 그건 또 안 돼. 그렇게 또 지장을 좀. 근데 이거 조카가 아빠랑 네. 같이 하더라고요. 아, 아이랑 아빠랑 같이 하기도 좋은 게임이에요. 아, 되게 괜찮아. 그리고 막 아이한테 캐릭터도 그리게 하고 뭐 그런. 돌아가 볼까요? 네. 은영 씨 한번 볼까요? 저는 제목. 네, 이길 수. 부자가 될 거야. 뭘까요? 오늘도 열심히 물건을 팔았다. 사람들이 오가며 들러주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살 것 없다는 손님들의 말에 상처도 입었다. 속상한 마음에 드리프팅을 했다. 역시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는 스피드가 최고지. 죄송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세요? 저 요즘 편의점 만들고 있어요. 편의점 만들고 있다고? 아, 게임 안에서? 와라 편의점. 어, 찐이네. 와라 편의점에서 물건 팔고 있고 네. 예, 그러다가 손님들이 뭐라 하면 은 카트라인. 카트를 담반하고? 이게 플스는 보니까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모바일 게임의 세계에 입문을. 그래서 모바일 발전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른들 하나. 차 이동할 때 하고. 그 시간이 너무 많거든 이제. 샵에서 하고 뭐 이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거예요. 이런 게 소소한 게임이야. 보고 이게 진짜 게임을 하는 거죠. 네. 네. 이쪽으로 넘어와. 아 지금 뭐야? 저 뭐야 저게? 이쪽으로 넘어다니. 저게 뭐냐 지금. 젤다가 지금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데 지금. 아 인정. 그럼 우리가 저쪽은 그럼 어떤 게임을 보여주셨지 한번 볼까요? 저쪽 뭐 많아요. 이게 진짜 진심이죠. 하하의 게임일기, 날씨 맑음. 제목, 우리는 게임 가족, 랄랄랄! 벌써 시작부터 이기적이고 잔뜩 들어갔네요, 잔뜩 들어갔어. 랄! 이야. 내 이름은 피파다. 내 이름은 피파래. 아, 지금. 그리고 우리 가족 이름은 롤이다. 롤이는 내가 확실하네요. 아, 그래서 롤롤롤이구나. 우리는 똘똘 뭉쳐서 승리를 할 거다. 아니다. 패배에도 좋다. 우리는 패배를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미국에 잭슨5가 있다면 한국엔 하하 가족이 있다. 게임은 가족이다.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장면 뭐야. 게임은 가족이다.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들어오세요 라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롤 5명 되고요. 피파도 시작했고요. 뭐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제가 이제 피파를 하면서 드림이랑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뭐 홀란드 정도밖에 모르고 아예 모르는데 공부를 하더라고.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랬더니 드림이랑 대화가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고 만약에 우리 가족이 송이가 조금 커서 롤을 한다면 다섯 명에서 포지션을 딱 나눠서 팀 게임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똘똘 뭉쳐지지 않을까. 잘못하면 가족이 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롤이면 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이엇이 우리 가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영 씨. 예, 아우 뭐 무섭네요. 예. 오, 맞아, GTA야. 아유, 빨간색이 대부분이네. 45년 인생 처음으로다가 내 인생 게임을 만나보렸다. 너무나 성격에 맞는 것이 일평생에 한이 해소되는 기분이가 들었다. 그렇다. 나는 견인한 여자였던 것이다. 나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게임이 재밌는 면인 것 같아요. 약간 작은 거라도 내재돼 있던. 그래. 아니,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대리만족 약간 하는 거지. 대리만족이 네. 있었던 거. 궁금합니다. 왜냐면 선생님 지금 젤다도 못할 정도로 바쁘시니까 뭐라고 계실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상 나오는 게임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올해가 유민상 씨 특히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메이저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참 밀려서 하고 있는 게임은 이제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벌. 아, 나 이거 건너뛰는 거 지금. 아, 난 이걸 못했어요. 네. 총 쏘는 게임 말고 칼 싸움 게임의 즐거움은 뭐냐면 칼을 맞대고 기소로 막 비벼대고. 예, 예.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SF로 들어가면 이제 광선검이 되잖아요. 남자들의 로마, 광선검. 띵.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디 가서 입으로 이런 걸 하면 좀 창피해요.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혼자 조용히 볼펜 갖고 가는 거지. 혼자서 이렇게 하지. 남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상으로 해야 되는 게임이라 잡았잖아요. 아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야 이거를. 제가 이거 있잖아요. 예. 광선검 우산 하나 예. 보내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샀어요. 아 진짜요? 네. 광선검 좋아해서. 광선검 우산이 있어요. 오. 네. 그거를 이제 좀. 비 오는 날 빗소리 섞여서 모르게 사람들 막.
무슨 그래. 이렇게 좀 자기의 네. 게임 이야기를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뭔가 적어 보면은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나에게 뭐가 남았지라는 생각을 좀 와, 하게 그치. 되거든요. 근데 게임을 남기려고 해요, 뭐를? 남기려고 하진 않는데 남는 거 있죠.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게임을 하면서 뭔가 남게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무엇을 배우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꺼내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어렵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근데 아이들이 뭐... 좋아할까요, 뭘 배우는 거? 저는 이거 자신 있습니다. 아니, 왜냐? 아니 좀 불리하실 것 같아서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대부분의 걸 게임으로 배우면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가장 많이 접한 미디어다 보니까 배운 게 거기서 많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또 게임에 안 좋은 면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게임에서 좋은 점은 그렇죠. 물론 아예 교육용 말고 예. 보여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있다는 거예요. 예. 일반 게임에서. 네. 그럼요. 뭐 있을 수 있지. 예. 한번 해봐요, 그럼. 말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칼을 딱 뽑아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선 그러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학습이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 교재들이 다 그래. 게임을 하면서 배우거나 뭐 태블릿을 이용해서 배우거나 이런 마인크래프트.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TV 광고도 요즘 보면은 뭐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배워요.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 뭘 배운다라는 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기도 하죠, 요즘은. 사카가 다 버렸어, 아내가. 재미없었던 거야,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는 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냥 뭐 그걸로 뭘 배우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재밌겠습니까? 애들이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애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게임하면서 뭘 배운 경우는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생각나는 건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게임 그 정도 하신 분들이 예. 없으니까. 이건 우리 둘이 할 얘기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고수도부 칠 때 예. 그 피박을면 숫자 계산 빨리 하는 거. 아, 점수 계산. 뭐가 초출이고 이런 것도 다 외우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가 안 나왔는데. 그렇지. 암기력 이런 거. 암기력. 그 전우애를 느낄 때. 그때 진짜 깊게 친해진 것 같아요. 빨리 친해지고 어색해하던 친구가 게임 한 판 하고 나서 엄청 본인이 먼저 다가오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는 학습이란 쪽으로 쪼여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뭔가 지식, 경험을 그래요. 배우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 아니 정말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뭐 있긴 있다니요. 있는데 많이 있을 건데 그 얘기는... 내가 걱정되는 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설득력이 있어야 너무 주제를 돼. 어려운 걸 잡았어. 그거는 네. 한번 쭉 보고 같이 판단해 보시죠. 근데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근데 예. 수정이도 이건 좀 너무 편 들어주면 이게 자기적으로 되니까. 예. 전 내버려 둬도. 그렇죠. 그렇죠. 울지나 마세요들. 근데 그게 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훨씬 돼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것 같다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예. 나는 근데 오늘 포지션을 좀 가운데 있을게요. 아, 예, 네. 좋습니다. 물론 나도 이제 같은 존캠스로서. 네. 네? 아니. 좀 자연스럽게 좀 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나 무덤 묻혀가려고 그러는데. 나 묻혀서 너의 이미지를 한다고 하지 마!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우리 중에 가장 찐 게이머이신 유민상 씨가 살면서 네. 내가 게임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이것이다.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가요? 제가 게임으로 처음으로 내가 살면서 내 돈 주고 사전 사가지고 공부한 게 때마침 고등학교도 제2외고가 일본어였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나한테 막 천재라 그랬지. 야, 넌 어떻게 나 알고 있니? 이랬는데 게임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좀 알아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일본어 잘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로 계속 배워가지고 일본어 조준이 데키마스까? 스쿼시 데키마스. 그래서 조금 예. 언니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일본어? 그래. 저는 일본에 진출을 해서. 맞아, 맞다. 나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일본에서 간단한 의사소통 있잖아요. 예.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 완전히 뭐 집에 못 돌아오 이러진 않아. 약간 솔깃한데? 솔깃했어. 그런 나는 이제 그 시절이 만들어낸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이야.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게임들이. 근데 지금은 다 한글로 바뀌어져 있죠. 그럼 맞아요. 이제 필요 없네. 그건 얘기는 하지 마. 아니요. 하지 마. 그래도 또 많이 있어요. 얘기... 그래 한글 패치 나왔으니까 떨어지 마. 아유 이 정도는 안 돼. 근데 약간 그 시절 느낌이 있긴 해. 요즘은 그래 한글화 다 돼 있긴 해서 언어적으로는 아마 약간 뭐 다른 컨텐츠도 다 똑같다. 언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메인 임팩트가 아니죠. 그래서 앞에 하는 거 우리의 예를 들면 인정하긴 인정해요. 근데 네. 이걸로는 우리가 강하게 임팩트를 못 받으니까. 현재 적용이 또 안 되니까. 현재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그래.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는 게임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좀 해보는 걸로. 아, 해봐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잠깐 해볼 거예요. 뭐 이 게임은 너무 유명하니까 사실 다 아시죠? 이지영 씨도 들어봤죠? 네. 아, 집에 있어요. 오, 아, 애기 하라고? 그러니까 이 게임은 거의 아이들에게 국민 게임이죠, 요즘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봐도 애들이 하기 충분히 괜찮은 게임 같아 라고 하는데 실제 이 게임을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은 뭘 배우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냥도 하고 뭐 채집도 하고 이런 벌레도 다 잡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잡고 모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박물관에다 수집품을 모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이 게임을 한다면 그 박물관을 한번 가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 또 한 가지 배웠어요. 부엉이는 낮에 잔다. 야행성이다. 부엉이 낮에 자고 있어. 왜 자지? 알게 되는 거야. 아, 얘는 야행성이구나. 야, 기가 막히다. 수족관이 꾸며져 있어. 여기가 이제 자기가 낚시한 물고기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볼까요? 그럼 아이들이 물고기 종을 알아요? 저걸 보고? 네, 이걸 다 알아요. 네. 여기 보면은 아, 이게 피라미. 그렇지, 피라미. 피라미는 작다. 실제로 물고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모델링을 거의 똑같이 해놨습니다. 네, 맞아. 네. 틸라피아. 야, 저건 나도 몰랐던 우리 그러니까. 배웠네 하나, 그죠? 틸라피아라는 게 있대요. 틸라피아는 요즘 그 뷔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회예요. 그게 아마 단백질이 높은 아, 생선일 그래요? 거예요. 난 몰랐어. 네. 식단으로 많이 나와요. 난 처음 들어봤네, 틸라피아. 직접 자기가 먹어봐. 잡은 물고기들 이렇게 보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놀란 게 산갈치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또 산갈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잡았대요? 자기가 잡아본 거예요, 여기서. 산갈치가 뭐야, 근데? 갈치 중에 심해어 있어요, 한 20m 되는 이만한 거. 아, 그거 잡으면 깜짝 놀라, 진짜. 예, 진짜 깜짝 놀라. 이렇게 낚시하면 물고기 뿅 튀어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낚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좀 이만한 게 튀어나와, 갑자기. 그리고 물고기 보다 다 이렇게 다 사람들 놀래, 다 깜짝 놀래. 실잠자리. 실잠자리. 지금 보시면 실잠자리가 어떤 생태에 사는지가 그려져 있죠, 뒤에. 그러니까 물이 거기요. 있고 거기에 가지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변에 사는 곤충이다라는 걸 계속 같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요즘 서울 사는 도시 아이들은 거의 저런 거 우리 때는 이렇게 잠자리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보기도 힘들어요. 보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예전에 같이 숲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큰 벌레가 하나 앞에 길 앞에 탁 걸어가는 그걸 보고 길앞잡이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니까 동물의 숲에서 잡아봤다. 근데 길앞잡이는 실제로 뒤에서 다가가지 않으면 앞으로 뛰어나가거든요. 그것도 구현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는 직접 했던 걸 아이들은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나오죠. 이제 어릴 때 쥐꼬리 가져오라 그러면 쥐꼬리 가져가요. 쥐꼬리를? 나 동두천에서도 안 했는데 어디서 그걸. 우리 80년대 잘 안 했어요. 우리 체면봉투까지인데 우리가. 체면봉투는 했지만. 누나지. 동네마다 달라. 이래서 그 기어다니는 거. 아 부두가에 저거 있잖아 방파제 같은 거. 저기에 이런 거 진짜 많잖아. 아, 바퀴벌레 맞네, 같은 맞네. 거. 네. 맞네. 얘는 소라게는 유명하죠. 소라게는 권상우 씨 덕분에. 그렇죠. 소라게라고 읽고 권상우라고 말하는. 소라게가 다들 검은색에 이렇게 생긴 줄 안단 말이에요. 진짜 소라게 저렇게 생겼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더 좋긴 한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수족관 많이 가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유사한 전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잘 보면은 가볍게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생긴 걸 비슷하게 만들고 얘는 어떤 환경에 있다는 걸 되게 꼼꼼하게 구현을 해놔. 가지고 네. 그냥 사진 한 장 띡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 내가 잡아 뛰어든 걸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동물의 숲이 제일 놀라운 게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봄에는 물에 가서 개구리 알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냅두면 여름에 올챙이가 됐다가 개구리가 되는 걸 직접 볼 수 있어요. 오, 디테일하다. 과학이다, 과학. 겨울에는 잠자리가 안 잡힙니다. 아니 사실 아이 태어나면 막 그 전집 사요. 꼭 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연 관찰이라고. 그 책은 꼭 사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그게 만약에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걸 보면 됩니다. 근데 얘는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쪽으로. 사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주 디테일한 걸 볼 수 없지만 대신에 얘는 뭘 보여주냐면 그 생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강제로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두 시간 동안 낚시를 해서 뭐 나온 물고기를 다 보고서를 쓰도록 이러면 저 게임을 질려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는 거잖아요. 근데 놀고 났더니 얘가 생물의 생태를 알게 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네요. 예, 예.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니까 이걸 합시다 이거 아니라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게임이라는 게 아니라 하고 나면 저렇게 뭐 하나씩이라도 남는 게 있다. 알았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알겠어요. 어, 요거 좀 설득력이 있어. 어, 설득력이 있네. 이게 이제 어, 관심을 조금 이끌어줄 수는 있어. 관심도 이끌어줄 수 있고. 대리로 예.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 심지어 인기가 많은 게임이었으니까. 네. 만들고 꾸미면서 느끼는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런 건 부수적인 건 예, 얘기하지 예.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동물의 숲에서 이제 실제로 동물이라는 걸 좀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의외의 지점에서 아이들에게 또 하나를 좀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경제 개념이에요. 이 게임은 경제 개념 무슨 야, 이게 약간 구겨지는 것 같은데. 네? 아, 이 얘기를 5분만 들어보시면 네네. 5분만 들어보시면 구매할 수 있어, 전화번호에서. 이 게임은 딱 시작하면 컨셉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열대스러운 섬에서 그냥 여기서 힐링하세요라고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뭘 보여주냐면 기본적으로 텐트 치고 집 짓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우선 대출 해줄 테니 나 딱 그 지점에서 껐어. 대출 딱질색이거든. 사람은 빚이 없이 살아요. 그렇지. 맞는 얘기야. 원래 우리가 경제라는 건 또 잔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잔인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대출 금리 7% 나와요? 예, 금리가 굉장히 없고 그리고 아름답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상환 기한이 우린 제일 무섭잖아요. 돈을 빌리면 그게 없어요. 대출을 뭐 그래서 뭐 노역을 해서 갚아라 이런 게 아니라 조개 껍질을 줍는다,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걸로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서 돈을 갚는 구조예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거래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린이스럽게 잘 표현된 상거래를 처음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예쁜 얘기였다면 조금 섬뜩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경제 개념도 있죠. 요거는 유미상 씨가 한번. 이게 좀 이 게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극도의 효율성을 찾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밭에다가 물을 심을 수 있어요. 이제. 물을 심는데 물을 심으면 이거 물을 나중에 이제 매입하는 사람이 오는데 내가 심는 데 들어갈 원가보다 10원, 20원 더 높다고 어떤 사람은 100원을 높게 주는 데가 있어요. 훨씬 높게. 거기랑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면서 물을 이렇게 뭐 조금만 밭 이렇게 해서 심으라는 거죠. 대륙 전체를 물을 심어, 사람들이 다 물을 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야. 한 3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아니야, 이거 좀 더 높게 갈 때 기다리자. 그냥 다 사람과 지식이야, 그냥. 기다리자. 손절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목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아, 일어났어야 돼, 털었어야 돼. 올라간다고 생각해. 아. 그렇지, 이것도 배우고. 그래서 대륙 전체 집과 나무 하나도 없고 무만 쫙 그냥. 이런 것도 배운다고 하기에는 뭐 이건 좀 큰 아이들이. 아, 근데 배울 만큼 그거 배우는 거지. 그렇죠. 조금 큰 아이들이. 현실에서 중학생.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덜 그렇죠. 위험하네요. 안전하죠, 한편으로는. 근데 네. 아, 한편으로는 이 얘기는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그렇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 한다고. 수력 간에 신기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한강의 아, 기적을 만들게 된 거죠. 돈 갚아야 돼? 빚갚아야 돼? 그냥 무심고 막. 그래. 그래서 동물의 숲 하나만 해도 뭐 이 게임이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는 게임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 이 동물은 여기 살고 어느 계절에는 안 나온다. 그리고 어떤 거래,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처음 배운 어떤 순간들이 게임 안에서 나오고 있긴 해요, 이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물의 숲이라는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게임을 사례로 들었고 네. 이제는 조금 더 무거운 게임을 이제 두 번째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 시리즈입니다. 네. 닌자 어쌔신 뭐 이런 거 말했었잖아요. 그렇죠. 어쌔신, 닌자, 암살. 네. 어쌔신이 이제 암살자라는 네. 뜻이죠. 고대 암살단이 있었고 인류 역사의 곳곳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가상의 역사를 풀어내는데 아, 가상의 역사요? 네. 네. 어, 이거 알아! 이거 알아요? 알아. 아, 나 이거 그래서 소개받았었어. 아, 소개. 지금 요게 대충 저 군복을 보면 이제 레드코트라는 군복이죠. 영국군. 와, 이거는 트레일러. 그림이 너무 좋다. 영화의 한 장면 같으네요. 대충 어떤 시대를 그리는지는 좀 나오죠. 네. 같은 시리즈의 이제 다른 또 타이틀인데 이번에 기차가 나오죠. 옆에 건물들을 보면 대충 시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 좀 된 게임인데도 영상이 진짜 같네. 진짜 예쁘다. 되게 디테일하다. 어려워하기? 아니 이거 시간. 이거는 고대 그리스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식이나 이런 걸 잘 보시면 이거 약간 내 스타일이다 이거. 제가 딱 이 시대의 그걸 좋아하거든요. 네. 맨날 스파르타. 네. 야, 스파르타 진짜, 맨날 진짜 스파르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거래. 막시무스 뭐 있잖아요. 그치? 막시무스도 그렇잖아. 어. 맞아. 나와요. 여기 나올 거야. 아킬레스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노 막시무스 카이저스 이제. 저건 뭐 같아요? 와. 영국의 빅벤이네. 빅벤. 어. 뭐야? 영국의 큰 시계탑 있잖아요. 시계탑 엄청 유명한. 빅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가봤죠. 아,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실제랑 똑같이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가볼 필요 없겠네요. 여기서 가면 되지. 우리가 다 이거 지금 다 이거 다 만질 수도 있잖아요. 빅벤은 보통 밖에서 보고 그냥 사진 찍지 안으로 올라가거나 올라가 보진 않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도시방. 잠깐만 여기서 화면 세워주세요. 산업혁명 때인가 보다. 산업혁명 때라는 걸 어떻게 아시게 됐죠? 증기들. 네. 증기 공장 불뚝하고 지금 공기를 보시면 탁 너무 더러워. 미세먼지가.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알겠네. 저같이 그냥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그래픽 좋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좀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아 증기가 아 이때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틀려. 나는 미션이 저기서 얼마나 가야지 지금 제일 빨리 가려면 경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지금 보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지금은 저런 경관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쵸. 게 매연 있는 것들이 다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유람선만 다니죠. 예, 예. 아 이거 맞네. 그러니까 지금 어쌔신 크리드에 우리가 몇 장면들을 봤잖아요. 벌써 프랑스 혁명 우리가 슬쩍 봤고 미국 독립전쟁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암살단이라고 주인공이 움직이는데 물론 역사를 바꾸진 못하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미국 독립전쟁이나 그럼 만나는 사람 중에 조지 워싱턴이 나와요. 그래서 워싱턴하고 같이 무슨 임무를 하거나 뭘 밟거나 이러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그리스 시대를 다룬 오디세이 그게 뭐야 그 제목이 뭡니까?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오디세이 오케이. 예. 제가 오디세이를 하면서 진짜 놀랬던 게 이제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처형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 나쁜 놈이라고 몰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왜 죽였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옆에서 넌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하면 근거가 있나? 잠깐 토론하자 그래요? 네. 혼자만 정의로운 척하는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 계속 그 캐릭터를 갖고 나와버려요. 예를 들어 그리스 비극의 유명한 작가들 있죠. 소포클레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잡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 작품의 성격들을 계속 자기 대화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생이 네. 아는 사람이나 봤을 때 그게 신기하고 그게 아 여기 저 이런 데서 엣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지 내가 뭘 해주겠어 빅밴도 모르는데 스파르타 하시면 되지. 근데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말로만 스파르타 뭔데 스파르타.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는 뭘 가르친다기보다 그 당시에 약간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고대 이집트를 다룬 시리즈도 있어요. 오리지널 람세스. 예, 걔는 클레오파트라 시대 근처를 다루는데 우리가 의외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집트에 간 피라미드가 네. 클레오파트라 시대에도 이미 오래된 관광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 그 사실을 우린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게임을 하고 야 피라미드 가자면 상인이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이런 시대차가 이렇구나를 게임 안에서 보게 되는 아 그러면 그게 뭐 그 게임 안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원래 역사적인 원래 그래요. 나도 아, 그것도 어디서 그 믿음이 생기고 봐야겠네. 그러면. 그때 나도 그거 보고 느꼈는데 그래서 나도 어디서 좀 찾아봤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인터넷 재밌는 게 있더라고. 천년 전 사람들 피라미드 보고 와 대박. 3,000년 전 사람들 피라미드 보고 와 대박. 대박. 그래서 뭐 5,000년 전 사람들 외계인이 그걸 만들었는데 어쩐데 별로 엄청나게 했죠. 왜냐면 인류가 저 지금의 이집트를 우리가 관광을 갈 수는 있는데 고대 이집트는 사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거길 가보면 내가 피라미드 앞에서 바가지 한번 체험을 한다 이거죠. 대운용으로도 쓴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빵꾸 나 있죠. 이제 피라미드 다 이미 주변은 폐허고. 여기 들어가 보시지 않습니까? 구멍 안으로. 네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가 보세요. 돈 내고 사시면 됩니다. 어쌔신 크리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지 마. 예예예 들어가는 거 돈 내고 하세요.